이제 만나봐도 반갑고 항상 건강하고 만나는 분이 대단히 반갑습니다. 먼저 우리 광주의 홍탁 회장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고 먼저 인사말 좀 하시고 그래야 되고 약속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조금 전에 영상 메시지를 잘 보셨습니다만 저 탁구인 한 사람으로서 또 선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느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보냈구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탁구 가족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릅니다만 모든 분들의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정이 그런 좋은 행사가 또 뜻깊은 행사가 이곳에 정말 기대해 봅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조금 전에 인사해 봤던 현장은 과거에 선수다마자 지금 또 호진양자로서 마사의 대표 감독으로서 또 오늘 여러분들 같이 또 생활체 책임자가 되어 정말 많은 업적을 또 남기시는 그런 하나의 일을 또 앞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선배 입장으로서 학부인 양자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는 우리 또 명예의 노리장으로 계신 우리 최고급 위원장님 또 김태도 위원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오늘 많은 이 자리에 축하해주고 자리 주신 많은 인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. 특히 우리 양양자 우리 또 국가공무원 미래개발 원장님 또 우리 대학교의 강문수 위원장 또 모든 우리 탁구관 공유진 이사장입니다. 또 우리 서울시의 이용 대장 특히 오늘 또 이 자리에 대해서는 또 우리 새롭게 앞으로 여러분들 아름답게 조모들도 많이 보일 수 있고 주세혁 선수께서도 선생님 코치로 하다가 새로운 팀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세계적으로 다시 또 수상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주세혁 선수한테 한번 진짜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. 또 앞으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최영님은 우리 경기위원장님께 대한답게 위원장님께서 2023년 총 감독이었습니다. 앞으로 또 좋은 도구지들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지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보이셨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 행복하시고요. 금년에 또 오늘 좋은 타이어라고 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좋은 축복을 받으시라. 여러분 고맙습니다.